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할 때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게 된 취지의 변경입니다. 발표 수사는 서로 이론적 고찰 그리고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할 때의 고려사항 결론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날 출범했는데 5월 20일날 인도시간에 미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한 일정을 삼성전자 공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미국의 20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께서는 프랑스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년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올해는 21건의 5조 원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도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상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칩포 동맹 같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참여하는 부분이 이제 핫한 부분인데 이러한 외국 기업과의 어떤 유치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지방 차원에서는 외국 기업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근로자와 함께 가족이 이주해야 함으로써 인구의 유입과 소득의 증대, 최소화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 기업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대표적으로 입지를 지원하는 것, 또 현금을 지원하고 조세에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제조업 외국인 투자 기업 즉 공장 건설이 가능한 대표적 입지는 경제 자유구역, 자유무역 지역과 함께 외국인 투자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자유구역과 자유무역 지역은 항만과 공항 같은 어떤 입지 주변 또 수출입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고 정부 주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에 외국인 투자 지역은 산업 단지 내에 시도지사가 지정함으로써 지방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산업단지 내에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준공 시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현재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 시점에 지정하면 다양한 사업 시행자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할 때 과연 이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할 것인지 또 입주가 늦어지게 되면 그냥 수익금에 대한 부분도 늦게 회수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현재 운영해보니 여러 가지 경험해보니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한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업무 범위는 산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규제를 하고 지방으로 산업을 이제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수도권에 대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지역 제도가 199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3년도에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당초 38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제 최소 지정 면적에서 8만 제곱미터로 이제 변경됐습니다. 그 시점쯤으로 저는 약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영업하게 됐습니다. 또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 지역은 하나의 산업단지 내에 하나만 이제 지정되는데 송산 2일마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단위 산업단지 내에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외국인 투자 지역이 지정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경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 연구 사례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은 선행 연구 검토와 비지정된 외투 지역의 입지 분석, 또 전문가 신청 면접을 시행하여서 단지형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할 때의 고려 사항에 대해서 연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찰입니다.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공급하는 계획 입지, 즉 산업단지와 개별 입지 하나의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인허가를 통해서 공장이 설립 가능한 부지로 개발하는 두 가지 입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 입지에 대해서 국가산업단지, 국가공공단지까지 있는데 외국인 투자 지역에 대한 부분은 중국 지정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도시사가 함께 지정권자인 이 제도를 결합해서 공급하게 되면 지방 주도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법률 체계입니다. 우리나라 현재의 대부분 국토기본법과 국회법에 근거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건강지는 건강진흥법, 산업단지는 산업유치법, 도시개발, 도시개발법 등 개별 목적에 따라서 개별 분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지정과 개발할 때 입지 공급을 위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즉 산업입지법에 따라서 개발을 하고, 완료가 되면 산업직접 및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령, 산업직접법에 따라 관리를 합니다. 일반적인 토지는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사인 간의 거래가 자유롭게 되는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장을 운영이 가능한 사람들로만 살 수가 있고, 또 먼저 그 지자체의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심의를 받아야만 산업단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산업지표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는 산업단지를 투자하고자 하는 어떤 공장 투자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지정 개발하고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서 지구지형부터 실시계획까지 통합 시행할 수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가져가 위한 특례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자유구역 등이 3대 입지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 투자특지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를 하기 위해서 입지정책하고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정책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외국인 기업한테 임대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토지가가 굉장히 초기 부담으로 작용하는데, 임대를 제공함으로써 굉장히 선호하는 어떤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로서 토지가액의 1%를 기준으로 임대료를 이제 책정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과 고용 규모에 따라서 임대료를 75%에서 100%까지 감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선행 연구입니다. 그동안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선행 연구는 주로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 어떠한 입지를 선정하는가, 입지를 결정할 때의 요인은 무엇인가, 또 제조업체의 공간 문건은 어떻게 되는가, 투자 의사 결정 요인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주로 입지 결정 요인과 만족도, 또 기업 이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제조업에 대한 분야에서는 외투 기업과 대기업 소재 지역으로 입주하려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김재훈 연구에서도 수도권 직적이 많이 있다. 그리고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를 피해서 입지 공급하는 어떤 그런 대안으로도 작용한다라고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에 대해서 평가지표 개발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주로 복합산업단지나 PF 단계, 즉 실행 단계에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PF 실행 여부에 대한 그런 지표들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본 연구는 산업단지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 중이거나 준공 단계에서 어떠한 지역이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려 사항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지역이 외국인 기업이 선호하는지 입지에 대한 부분, 또 사업 시행자가 어떠한 지정할 때 필요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데 결점이 있습니다. 지정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는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만 제곱미터 최소 면적으로, 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즉시 입주가 가능한 거의 중공 단계에서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에 대응해서 저희가 지정을 하고 있는데, 투자 신고, 외국에서 입금을 하는 어떤 투자 신고를 60% 이상으로 하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신고를 30%, 또 M1 포함해서 50%의 투자 신고 입주 수요가 있으면 지정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지정 절차로는 먼저 수요를 확보하고 사업 시행자가 지역에 어떠한 경제적인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그 다음에 시도 자체적으로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시사가 제출한 지정 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가지고 외투실무위원회의 심의와 외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 통보를 하면
시도시사가 지정해주는 절차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투자 유치 실적에 대해서는 2022년도 1분기에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의하면 수도권의 2020년도는 80%, 2021년도는 수도권의 90%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20%, 2021년도는 10%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는 지역의 산업의 어떤 분산에 대한 어떤 그런 차원에서라고 한다면 지역 균형 발전적 정책 보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지정된 외국인 투자 지역의 입지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입주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이나 투자 신고가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입주했던 또 투자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은 기본적으로 입주 수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13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입주에 대해서는 수도권과의 거리가 약 100km 내외로 대부분 선정이 되어 있고 또 거리도 1시간권에서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그 입지가 고속도 IC에서 5km 인접한 곳이 8개소, 철도역에 대해서는 KTX 역세권 인접한 곳이 있었습니다. 또 근로자에 대한 어떤 노동력을 이제 쉽게 얻기 위해서 대도시 주변으로 이제 선호를 하는데 모도시 인구가 15만 명 이상으로 대부분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방 소도시에는 15만 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시를 이제 뜻합니다. 다만 그 충북의 산수지구하고 음성지구 두 군데는 10만 미만인데 이 지역은 혁신도시와 매우 인접한 어떤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례로 송산 2 일반 산업단지 내에 송산 2 지구, 송산 2-1, 송산 2-2 지구 세 번에 걸쳐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송산 2-3단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한 사유는 현대제철 바로 맞은편에 이제 지정을 했는데 현대제철, 동기제철, 동국제약은 철강 클러스터 연관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으로서 개발을 했는데 건설업과 조선업 등 연관 산업이 부진하면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성우산업단지라고 하는 대규모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 분양 가격이 30% 이상 저렴한 부분입니다. 성우산업단지도 대규모 미분양인 상황에서 개발하다 보니 이 산업단지도 굉장히 미분양이 됐습니다. 중공할 때 불과 5% 이내의 분양률만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하여서 외국인 투자 개혁을 유치하고자 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제도에 대해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이제 지시하였는데 행정법적인 어떤 그 절차로 봤을 때는 좀 더 단축이 돼서 할 수가 있는데 사업 시행자가 처음에 시작해서 이 제도에 대한 어떤 그 이해를 하고 사전 수요를 확보한 다음에 법적인 어떤 절차를 이해하다 보니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차적으로 지정했을 때가 2015년도 11월 달에 지정하였고 2차 2017년도 1월 달, 3차 2019년도 3월 달에 지정을 해서 투자 신고한 기업 1개와 2-3개의 MOU 체결한 업체를 가지고 지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계약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계약분 토지를 국가에서 지방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매입을 해주는데 국가에서 60%는 외국인 기업이 입주한 다음에 주겠다라고 하는 입주 조건이 있습니다. 또 2차와 3차가 지금 현재 굉장히 입주가 늦어져가지고 국비 60%가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업 시행자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입주가 끝날 때까지 사업 시행 법인을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술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 논문에서는 산업단지 사업 시행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민간 합동법인 사업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합동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SPC를 설립해서 목적이 끝나면은 청산을 해야 되는데 돈이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그 운영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외국 투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투자 유치 활동할 때 투자 의향 파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정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 자체가 실적이 될 수가 있어서 투자 의향 정도가 낮은 기업을 MOU로 하고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실질적으로 투자 의향 정도를 봐서 이제 높은 지역, 높은 투자 의향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윤리 협찬을 진행했지만 실제로 입주한 다음에 실수요에 맞춰서 지정한 다음에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외국인 투자 지역 제도를 하게 되면 중공 시점에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장기화, 법인 운영이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법인 운영 제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사전 수요를 확보하고 지정 제도를 거쳐서 임대 제공할 때까지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러한 절차 제도와 절차의 간소화 기간 낮추기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준공할 때 투자 유치를 진행하게 되면 소위 얘기하는 미분양 단지만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행 초기부터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추진하게 되면은 비교적 양호한 입지를 외국인 기업한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비 60%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기한 정함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굉장히 소극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한의 정함이 필요하겠다는 부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수도권 외국인 단지는 수도권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과 교통여건이 중요하고 한국권에서는 항만 접근성이 중요했습니다. 지정할 때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입주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필요하고 실수에 맞춰서 최소 면적을 지정하되 확대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대출 상황 계획과 법인 운영 계획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도 기산 사항에 대해서는 외투 제도에 대한 간소화, 양호한 입지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외투 지정하고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미국 60%라는 입지안에 대해서 한도 정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최근 10년간 지정된 3개소 중에서 직접 조사한 것은 통상 2-3단의 3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반화에 좀 한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사업 시행자의 어떤 그런 의사결정에 고려사항을 하려면 다양한 시행법인의 의사결정을 수령하는데 한 개의 시행법인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행법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행법인의 의견수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항목별 여러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좀 더 보완을 하고 이 고려사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에 대한 중요도 분석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부분 마치겠습니다.